나는 당신 말 못 들었어. 나는 모르는 일이야. 여보. 그러니까 당신도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. 어떻게 이런 일이, 어떻게 우리 영자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.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인간.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진정해, 여보. 우리 영자 아니야. 그 인간하고 우리 영자 아무 상관없어. 여보. 송근호선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. 그 인간은. 그 인간도 알아? 영자가 누군지. 그 인간도 알아, 여보? 아니. 그건 막아야지. 어떻게든 모르게 해야지. 그럼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? 나한테 분명히 다음에 올 때 애를 찾아갖고 오겠다고 그랬는데? 송지숙이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. 그것만으로도 영자 네가 태어난 값은 충분히 하는 거다. 누가 뭐래도 영자 아빠는 당신이야.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지? 그때 그 업둥이! 그럼 그 업둥이가... 원장님 댁 막내, 내 친구야. 그때 그 업둥이! 아저씨 안 계세요? 아니야, 말도 안 돼. 아닐 거야.